아, 자, 미행합니다. 잘 추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야, 점심시간인데 밥 안 먹고 어디를 가는 거야? 점심 약속을 몰려서 잡은 걸까요? 일단 따라가 보자. 근데 이 실장, 길이 너무 익숙한데? 네? 여기 우리 사무실 가는 길 아니야? 그렇네요. 근처에 무슨 볼 일이지? 이대로 가다가 우회전하면 우리 사무소잖아. 어? 설마 들킨 거 아니겠죠? 어머, 어떡해. 야야야. 진짜 우리 찾아왔나 봐. 아, 어떡해요, 대표님. 유턴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무실 건물 앞에 주차하는데. 탐정 사무실로 지금 남편이. 에? 왜? 어? 걸렸나 보다. 일단 내가 볼게. 이 실장은 주차하고 올라오자. 의뢰인의 남편이 도착한 곳은 놀랍게도 저의 탐정 사무소였습니다. 이게 걸렸는지 아니면 뭔지. 네. 너무 무서워. 아이고. 어떤 일 때문에 오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 네. 탐정 들킨 거야. 약간 좀 이런 거 아닌가요? 저는 뭐 드라마도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 남편분이 이미 아내가 의뢰를 맡긴 걸 알고 다 정보를 접수를 하고 딜이라고 그러죠, 딜. 얼마 받기로 했어요? 내가 좀 더 얹어줄게. 그냥 보고 싹 흘리세요. 그런 거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가능. 맞죠, 선생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가능. 맞죠, 선생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일어나요, 그런 일이요? 아, 있다니까. 그걸 노리는 사람도 있다니까. 양방치기라고. 양방치기? 양방치기요? 예. 그거를 오케이하는 탐정 있다 말이에요? 예. 제가 누군가를 특정하는 건 아니지만 각종 미디어에 나온 그런 유명한 탐정이 이쪽에서 돈 받고 저쪽에서 이제 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와, 양쪽에서 다 숨겨주는 거 있을 수 있지. 그 같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저도 그런 사건을 알고 있어가지고. 양방치기 많아요. 이건 뭐 와. 자, 근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법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왜요? 왜냐하면 탐정에 관한 법률이 전혀 전무예요. 그러니까 탐정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계약서에 이런 경우를 넣어놓고 뭐 위약금을 크게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놓는 조치 정도는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탐정들의 어떤 그런 양심에도 좀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죠? 맞습니다. 아, 맞죠, 맞죠. 예, 양방치기는 정말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자, 불륜이 의심되는 남편이 왜 탐정 사무실을 찾았는지 보시죠. 의뢰인의 남편이 대체 왜 여길 왔는지, 설마 들킨 건 아닌지 머리가 터질 것 같더군요. 아, 들킨 건가? 그런데 남편의 첫 마디는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뭔데, 뭔데? 제 아내에 대해서 조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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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서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 소름 돋는데 지금 막. 어우, 나 소름 돋아 지금. 어떡하냐 이거? 제 아내에 대해서 조사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 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 그 남편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지. 아내랑은 대학 때 처음 만났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절 내조해주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했고 또 우리 아들도 잘 키워냈고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데 이게 너무 당황스럽네요. 아내분이 왜 그러시는지 추측 가능한 부분은 없으실까요? 모르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 온 겁니다. 아내가 왜 그러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탐정님 혼란에 빠졌는데? 사정은 알겠는데 저희가 의뢰가 많아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양방 안 되니까. 그렇죠, 양방 안 돼. 양방 안 되니까. 맞지, 맞지. 직업 윤리상 먼저 의뢰한 쪽의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우선이라 돌려보냈지만 묘한 찜찜함이 남더군요. 아, 이거 야, 이런 경우에는 와, 어디가 맞는 말이야? 부부 쌍방 의뢰라. 내가 이 바닥에서 도 같은 사람이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인데. 드문 일이구나. 이게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고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게 난 소름이 돋아요 지금.
의뢰인한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비밀로 하자. 괜히 의뢰인 감정 동요돼서 좋을 거 없으니까. 네. 그런데 남편분 말 진짤까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거? 분명히 아내분이 우리한테 의뢰할 땐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그랬거든? 가능하면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들 이혼 가정에서 크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혹시 남편분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져서 이혼을 결심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으니까. 아 저는 어떡하죠. 남편분한테 탐정님 얼굴이 다 노출됐잖아요. 그렇죠. 아 쫓아야 할 대상에게 탐정의 얼굴이 노출됐다는 건 엄청난 리스크였죠. 진짜 치명적이다. 하지만 이 정도 위기에 흔들린다면 사람들이 저를 최고의 불륜 탐정이라 부르지도 않았겠죠. 아, 근데 진짜 궁금해지네. 어떻게 오셨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뭐 먹지도 잘 못하겠고요.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저희는 이 실장의 지인인 임신부 요원을 투입시켜 새벽 시간에 알리바이를 파헤치기로 네. 했습니다. 새벽에 들어간 여자 간호사 맞다는데요? 어머어머. 오케이. 아 임신부 요원을 투입시켜가지고 아 요원이셨구나. 요, 요. 아, 주변에 요원이셨어요. 돈을 좀 받는 거죠 이제. 야 네. 대단하다. 저희 요원은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 야 진짜 대단하다 저거. 야. 그 간호사님이요? 결혼할 사람. 불륜 대상으로 의심되는 간호사에 대한 정보.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요? 네. 원장님 진짜 애처가시잖아요. 의뢰인 남편에 대한 아, 평가. 병원 내 떠도는 소문들을 조심스레 수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응급 환자들이 많죠. 산 산부인과에는. 그렇지. 아기가 뭐 출근 시간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아, 그럼요. 어 고생했어. 응. 아닌 것 같은데요. 새벽에도 몰래 지켜봤다는데 진짜 응급 환자들 보러 간 거 맞대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그 간호사도 소문 들어보니까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 남편이 새벽에 병원에 나가는 것이 의뢰인이 생각했던 은밀한 미래가 아니라는 것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 계속해서 남편 동선을 쫓았죠.